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잠재자산이 21만 원입니다. 잠재자산이 21만 원. 자, 21만 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2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0원. 자, 25,000원이면요,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21만 원짜리가 25,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열토막이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뭐, 유럽 사태, 뭐할것 없이 수많은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잠재자산 대비 아웃토막, 열토막 나는 종목은요, 이건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7토막, 많게는 뭐, 8토막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아웃토막이 넘잖아요. 21만원짜리가 25,000원까지 빠졌다. 이런 거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00%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100%. 대박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25,000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25,000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안 온다, 국가 무도회 사태가 안 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특정 구간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약 4만 원대인데, 4만 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이 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번에 2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 한달반 사이에 1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엄청나게 저평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달반 사이에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봐야 지금 삼성전자에서 6% 7%밖에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100% 아닙니까? 100%. 자, 거꾸로 얘기해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틀림없이 25,000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그냥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은요, 15,0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약 5만 원이니까, 만 원이라고 치면 1400포인트에도 25,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쇠폭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1400포인트 왔을 때, 지금 한달반 사이에 100%를 쳤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두달 사이에 만 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두달 사이에 4, 500%를 먹을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00원을 당연하게 깨고 내려갈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15,000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뭐 2만 원 잡읍시다, 2만 원. 전저점이 25,000원이니까. 근데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대공황이 오는데?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이게 지금 25,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 잡고,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쇠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만 원 대비 내 잠재자산 23만 원만 찾아먹어도 1100% 정도가 수익률이죠. 그런데 2만 원에서 5천원만 더 빠지면, 대공황이 와서 2만 원에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뭐 15,000원이면 1,500%가 될 것이고, 만 원이 되면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지금도 이거 25,000원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이 15,000원에서 5만 원 올라오면 40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두 달이면 400%를 먹는다? 대박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당연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만 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 2000%거든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입니다. 저는 이 종목 15,000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할것 없이 저는 목표가를 23만 원을 잡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버슈팅이 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버슈팅 하면은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를 할 때에 이 종목 추천가가 이 정도면은요,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동영상 보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봐라.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 5회차 배당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포스트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바꿔질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카페죠.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한 종목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촉급락이 온다라는 포스트,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이미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어도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